매일 말씀 묵상 9월 13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키, 내 삶이, 내 신앙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은 이 믿음에 의하여서 좌우되는 것이죠.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의 배는, 나의 삶은, 나의 신앙은 그 방향을 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길로, 바른 길로 인도되어지고요.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정말 키입니다. 그다음에 믿음, 내 믿음이 얼마나 올바른 믿음인가, 바른 믿음인가. 우리들이 분명히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어떠한 행위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선물이 되어집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잘해서 뭔가를 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들이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교회에서 말하는 바또 익히 듣는 것들은 보면은 믿음과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을 갖게 하는, 믿음을 얻게 하는 그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믿음을 뭐랄까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어떤 리스트를 정해놓고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십일조 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읽으라고, 회개하라고. 이것을 해야지 믿음을 얻는다라고, 이것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행위를 말한다는 것. 분명히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다고 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또뭐 전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저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한 가지 오직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정의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다라는 것. 그 무엇을 듣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들을 즐거워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명이 되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되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내가 즐거움을 삼고 살아간다는 것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살아간 이야기가 살아간 뜻이 그 삶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면 그냥 다른 것들 뭐 이렇게 하나님 하신 말씀들 예수님 하신 말씀들 그것들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런 일들을 듣게 한다는 것.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다른 거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라. 올바르게 살아라. 그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렸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당연히 우리들이 듣기를 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들 그것들을 말하고 그것들을 증거하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 주권의 내용을 보면은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 그 믿음의 삶에 믿음을 이루고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가신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기게 승리를 준다는 것이죠. 다른 데서 다른 것으로 어떠한 자기들의 그러한 노력으로 이기게 하는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듣고 그리스도 말을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게 함으로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저도 요즘 들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뒤에 나오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곧그 사도 바울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난다라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살아간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또저 또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내 입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그러한 것이 드러나고 그것을 말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착한 행위들, 나의 착한 어떤 선한, 내가 올바로 행하는 것들, 내가 행하는 것들이 곧 내가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신 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난다는 것은 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 입술에서 다른 어떤 나의 착함과 나의 올바름과 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숨겨진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나의 삶이 이끌어지고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뭐라 할까요? 나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나의 행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과 자세히 비교해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지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드러난다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입술에서 전해지는가, 아니면 내 입술에서 나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전해지는가. 뭐 혼동이 되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예수님을 말한다.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숨겨진 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살아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들, 혈루병, 또 정말 뭐 38년 된그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들, 그 예수님이 살아온, 예수님이 하신 일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죽으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모든 것을 전혀 죄가 없으셨지만은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 그것이 내 입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이고 믿음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들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 있는가?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우리 점검해 보면서 어떤 행위가 아닌 정말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